힘든 일을 대신해주고 또 다양한 감정 표정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닮은 로봇, 그리 멀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국내외 최첨단 로봇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로봇 전시회가 열렸는데요. 이성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50cm 크기의 꼬마 로봇입니다. 집게 모양의 두 손으로 사다리를 잡더니 마치 사람처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이번에는 성인 크기의 재난구조용 로봇. 평지뿐 아니라 자갈밭, 심지어 못 위에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.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든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입니다. 네, 로봇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서요. 그리고 위험한 지역에서 장애물을 피해서 통과하고 또 미션을 수행하는 그것까지가 파이널 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. 사람처럼 다양한 감정을 얼굴로 표현할 수 있는 로봇도 개발됐습니다. 두 발로 걸으며 웃는 모습이 마치 사람과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. 아이언맨처럼 사람이 직접 입는 로봇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. 다리 한쪽이 마비된 사람이 로봇을 입은 뒤 런닝머신을 달립니다. 로봇이 다리 근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건강한 다리를 움직이게 되면 그 다리의 모션 패턴을, 운동 움직임의 패턴을 읽어가지고 그걸 주기적으로 반대쪽 아픈 다리에다가 똑같이 모션을 만들어줍니다. 군사용으로 개발된 이 로봇은 90kg의 짐을 메도 3, 4kg 정도로 느끼도록 해줍니다. 로봇을 입기만 하면 슈퍼 군인이 되는 셈입니다. 전 세계 14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 모습을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분야의 첨단 로봇을 한눈에 볼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일산 퀸텍스에서 열립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